바스의 강력함을 보여주마. 개쎄. 다시 개쎄. 궁극기가 거의 준비됐어. 다시 교전에 돌입해. 조용히. 아프잖아요. 와우. 좋아요. 겐지가 함께한다. 데미지 감소가 너무 좋아. 데미지 감소하고 그 힐이 맞으면서도 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데미지 감소가 겹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탱킹력이 확 올라갔어. 아이고, 탱킹력이 진짜 확 올라갔어. 확실히 딜은 안 좋아졌거든요. 확실히 딜은 안 좋아진 게 맞는데 유지력이 너무 좋아졌어. 유지력 탱킹력. 엄청 좋아졌어. 그러니까 이제 겐지로는 바스를 잡을 수가 없어요. 겐지로는 바스를 잡을 수가 없어. 잡으려 맞바스를 꺼내든지 뭔가 다른 전략이 또 필요할 것 같아. 디바로도 딜이 안 박혀요. 디바로도 딜이 안 박혀. 윈스턴으로는 당연히 안되고, 그러니까 애초에 안티탱커 캐릭터다 보니까 탱커들로는 못 잡아요. 호그 끌어서 잡는 거 빼고는 답이 없어. 그 다른 정크렛이나 파라 같은 원래 하드 카운터들 같은 경우는 할만할 것 같은데 스나들이 좀 할만할 것 같아요. 왜냐면
거리가 멀 때는 이제 딜이 확 감소가 됐기 때문에 스나들이나 파라 정크레 그런 애들 빼고는 어이구 힐벤 그러니까 파라 확실히 파라 정크레 그리고 스나들은 괜찮을 것 같아 상대하기 카운터가 명확해진 느낌 좀 더 명확해진 대신에 다른 카운터 아닌데도 그냥 바스 성능이 꾸려가지고 카운터 치는 애들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지. 알았다. 어 뭐야? 역시 모드 안 박으면 사라 삭제되는데 모드를 박아야 돼. 아 바스도 같이 때리고 있었구나. 길 진짜 안 박히네. 근중거리 딜러 됐어. 근중거리 딜탱? 안티탱커 겸 근중거리 딜탱? 원래는 바스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바스를 안 지켜줘도 혼자서도 어느 정도는 1인분 1인분 할 수 있는 느낌? 이전에는 바스를 뽑으면 너무 바스 지키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바스에 치중 안 해도 할 만한 느낌이죠. 케어 해주면 훨씬 더 강력해지고 이거 아예 제발 스플 좀 나도 깨라. 안 죽어 안 죽어 저거 한 방 가지고는 안 죽어요 딜감 때문에. 아 힐벤만 아니면 이제 겐지 궁도 버틸 수 있어서 아이고 안 죽어 어 죽어 응 죽어 오 라임 뭐야 상대 한 명 튕겼어 괜찮아 들어와 나 에임 별로 안 좋거든요
트레를 잡아야 되는데. 내가 거점을 점령하겠다. 날 막아봐라. 아이고. 딜탱이야 그냥. 어디 있어? 아, 잡아야 돼. 펄스 한 방에 안 죽어. 모드 받고 있으면. 그니까 수색 모드인 다스한테 붙이면 죽는데 경계 모드 한 상태에서는 안 죽어. 35 딜감 때문에 260? 그거밖에 안 들어와서. 솔직히 아나가 재우는 거 하고 딱히 나머지는 모르겠다. 카운터를 딜러들 파라나 이런 애들 빼고 솔직히 힐러 케어해주면 이거 모두 받고 있어도 버틸 수 있거든요. 파라한테 맞으면서. 아나가 수리탄 하나만 던져도도 전 그 위쪽으로 온다. 아이고. 아나가 죽었어. 와, 뽕 봤으면 안 죽겠다, 진짜. 뽕 봤으면 거의 탱킹력 무적인데, 거의? 거의 뭐 무적인데? 아이고. 미쳤다, 미쳤어, 봤어. 어. 아, 비트 바뀌었으면 저거 살았는데 나. 제가 봤을 때 못해서 그렇지.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숙련만 되면 천상계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거. 충분히 쓰는 게 아니고 좋을 거 같아요. 바스메타 올 거 같아. 바스가 메인이고 바스를 카운터 치는 애들로 구성이 되는 픽으로 바뀔 것 같아. 이거
장전 알 필요 없고 그냥 이게 더 빨라요. 어 뭐야 모두 풀었다 해도 이제 장전 안 되네? 아 되네 되네 되네. 어, 나 안 되는 줄. 예 나갈게요 잠시만요. 최고의 플레이.